지금 어쨌든 코로나 백신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네. 이제 이 상황은 곧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뭐 펼쳐지고는 있으나 사실 우리도 아까 얘기해봤지만 이거 1년이나 1년 지나서나 네. 이게 우리 뭐 백신을 맞든 어쨌든 이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우리 내년도는 어쨌든 대세 상승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이제까지 주도해왔던 언택트 그 주도주들 이들의 운명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정말 언택트 기업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이게 100만 원, 그러니까 100% 올라갈 기업이 어떻게 보면 200%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을 한건 그렇죠. 맞아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부담은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올해만큼 엄청난 또 성장이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락인 효과라고 인터넷 쇼핑, 우리가 백신과 상관없이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도 언택트 비즈니스에 관련된 기업들을 꾸준히 우리가 매일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산업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속도에 좀 약간의 둔화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가는 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또 현명한 분들이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 언택트도 사실 언택트는 나름대로 너무나 좀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잘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언택트 말고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반짝 수혜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이 반짝 수혜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는 정말 뭐 특수 효과를 좀 많이 누리기도 했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전제품이나 우리 그 집에 있을 때 스테이 앳 홈이라 그러잖아요. 집에 딱 오래 이제 앉아있고 뭐 집에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게 거슬리잖아요. 막 예, 인테리어. 인테리어 오래된 것 같으면 아, 저거 좀 바꿔볼까? 등도 한번 새로 갈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의자도 바꿔보고 그 다음 냉장고도 10년, 이제 보통 냉장고 진짜 오래 쓰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집에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 냉장고도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TV 들어오고. 바꿔야 돼, 예, 큰 그리고 걸로. PC도 사게 되잖아요.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 하시면. 근데 그런 수요가 올해 엄청 늘어나가지고 진짜로 가전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백신이 나오는 순간 이제 사람들은 다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그, 가전제품에 대한 그 성장이 올해보다는 내년은 확실히 줄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뭐냐면은 올해 약간 마사지 한 것처럼 확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은 저는 좀 떨어지는 쪽으로, 예, 일시적인 일시적이다. 이벤트로.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과 가전은 좀 다르게 봐요. 인터넷 쇼핑은 연속성은 계속 있다, 앞으로도. 그러나 가전은 좀 약간 일시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업종들도 한번 그거를 한번 잘 구분해 보시면 분명히 저는 거기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화학주 내에서 그 금호석이라는 기업 아실 거예요. 네. 금호석이가 원래는 천연 그 고무 있죠. 합성고무 전 세계 거의 1등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이 타이어에 들어가는 고무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올해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온 이유가 그 라텍스 장갑 아시죠? 라텍스 장갑을 그 회사 고무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수술용 장갑 있죠? 아, 또 그게 또 글로 그게 연결이 대박이 되네. 난 거예요. 엄청나. 그리고 집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또 뭐를 합니까? 요리를 많이 하죠. 요리하시는 분들이 라텍스 장갑 의외로 또 많이 끼세요. 아, 일회용 그 예, 일회용 장갑. 요새 예, 그게 많이. 옛날처럼 허접한 아, 비닐 장갑 안 그거 끼더라고요, 예, 요새. 요새. 어, 그 요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예. 보세요. 어, 탱탱하게 의사들 탱탱하게 수술 맞아요, 맞아요. 장갑처럼. 예. 그게 다 라텍스거든요. 그게 올해 엄청난 특수였어요. 물론 내년도에도 더갈 수는 있지만 백신이 나오면 아무래도 반짝 수요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산업에 있다면은 올해는 너무 좋았지만 한번 냉정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그냥 좋다 나쁘다 뭐 무조건 언택트는 나쁩니다. 이제 백신 나오니까 컨택트는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좋고 나름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업종을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종목만 보자.
종목으로 그냥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역발상으로 지금 어렵거나 아니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어떤 상황에 그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을 생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정말 주도적으로 끌어왔던 그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또 우리 게임주도 이게 정말 핫했잖아요. 올 상반기에. 올해 뭐니까 BBIG잖아요. BBIG 중에 이제 IG죠. 인터넷 게임인데 이쪽은 저는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사실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 많이 이 밸류가 좀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가는 조금 당분간은 쉬어가겠죠. 왜냐하면 올해 너무나 달려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싸지는 과정이 나와야 이게 밸류 부담이 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주가 재평가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겠죠. 계속 올라가길 바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너무 또 백신까지 나오려는 마당에 언택트 대표 기업이 여기서 또 올라간다. 올해처럼 급하게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거품이 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주가가. 차라리 저는 지금 연말까지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오히려 건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면 내년에 오히려 주가가 굉장히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했더라고요. 이 회사가 마케팅비를 많이 썼어요. 비용을 썼는데도 성장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진짜로 뭐 컨택트, 그러니까 백신이다 이런 걸 떠나서 코로나를 떠나서라도 정말 지금 이제 진짜 돈을 벌고 있구나. 특히 카카오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이게요, 지금 뭐 백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들이 솔직히. 아, 카카오 뱅크 계속 쓰실 것 같고. 그 다음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대리 그것도 하고 카카오 택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중에 또 성장하고 있고. 카카오 페이로 송금도 하고. 그 다음 카카오 페이로 선물하기가 그렇게 대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하긴 저도 그 선물을 꽤 많이 했어요. 아, 저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이걸로 그냥 이제 그 안에서 물건 구매해가지고 카톡 보내주면 받는 사람도 너무나 편하고 우리가 서로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로 선물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어느 매장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줄 것 같진 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카카오페이가 무슨 타격을 받을지 또 카카오톡이 무슨 타격을 받을지 매일 저 카카오톡 보고 이번에 보니까 또 새롭게 그 광고 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에. 그러면 비즈니스는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를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코로나 수혜주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피해주 중에 또 하나예요. 역발상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걸 쓰셨어요. 자료에 보고서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광고 매출이 많잖아요. 네. 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줘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는 그런 대기업으로 또 광고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대기업 회사들이 이 광고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해야 되나? 그렇지. 주저하는 거예요. 영업비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광고를 많이 안 해요. 실제 2분기 진짜 그랬대요. 요즘엔 좀 늘긴 했지만, 근데 이 기업들이 코로나에서 탈출을 했어요. 정상화돼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으로 또 광고를 지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느 레벨까지.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거 역으로 보면 오히려 카카오 그 코로나 그 피해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 매출은 정상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택트 비즈니스는 계속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밸류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비싸졌으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언택트 비즈니스는 잘 되는 가운데 그 안 좋았던 피해였던 광고가 되살아난다면 왜 우리가 백신 나온다고 네이버 카카오를 안 좋게 봐야 되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주는 좀 달라요. 게임주는 꼭 이게 그 피해주다 수혜주다 이게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게요. 왜냐면 NC소프트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전 주가 올라간 것 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 리니지랑 게임이 나왔잖아요. 리니지 M이랑 게임이 2017년에 나와서 대박이 났고 주가 레벨업 했고 리니지 2M이 작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 나와서
예상보다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나서 주가도 레벨업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니까 뭐 맨날 게임만 한다 그런 분도 있는데, 리니지 NC소프트는 또 달라요. 거기는 진짜 매니아층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니지는 워낙 유명하죠. 네, 매니아들로. 네. 그리고 아이템 결제를 안 하면 게임을 못해요. 아니 게임에 몇 억씩 들어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번에 좀 분석하다 보다 하다 깜짝 놀란 건데, 몇 천만 원 아주 수도 와, 없이 많고. 네,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게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백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즈 보실 때 신작 게임이 제일 중요해요. 백신과 상관없이 이번에 그 최근에 주가 올라오는 기업들 보시면 뭐 위메이드라든가 웹젠이라는 기업들은 백신 나오는데도 주가가 굉장히 단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작 게임을 앞두고 있어요. 출시를 되게 기대작들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기업들은 백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백신이 나와도 길거리 다니면서도 게임을 해요. 모바일로 하니까. 전혀 거기에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게임 업종만큼은 언택 컨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신작 게임 언제 나오느냐. NC는 내년 1분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웹젠이나 이메이드는 4분기에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게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게임즈를 갖고 있는데 그 앞으로 나올 그 신작 게임이 언젠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출시일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게임즈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카오, 특히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중국의 텐센트하고 알리바바를 보면, 네, 거기가 플랫폼을 장악하고 자기네 플랫폼에 계속 그 스타트업들을, 네, 발굴해가지고 태우면서 유니콘으로, 네, 키워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예. 계속 인수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 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플랫폼은 사실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더 뭐 성장 속도를 더 증가시킨 거지. 뭐 대표님 말씀대로 어쨌든 플랫폼은 그냥 계속 영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구도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 독점 규제? 아, 사실 반독점. 예, 반독점, 예, 규제. 그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제가 우리 그 안유아 교수님하고도 방송하면서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도 뭐 이러저런 얘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점, 네, 규제. 독점 규제. 그게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영향력,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공하려면 텐센트나 알리바바의 고위 임원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잖아요. 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을 했는데 내가 성공하려면 저기 누구야, 저 네이버나, 카카오 눈에 들어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기만 하면, 네, 나는 확 뜨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그 파워가 되기 때문에,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재가, 한국도 이게 글로벌 성향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도 뭐 공정위 얘기도 뭐 뉴스를 통해서 몇 번 보셨겠지만,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EU예요. 유럽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의 정부에서 열받은 게 뭐냐면 그거죠. 구글이나 애플이 앱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게임을 한다거나, 유럽 사람들이 뭐 어떤 뭐 이제 결제를 했을 때 그 돈들이 사실은 다 미국 본사로 갈 거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 네,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만 이걸, 그러니까 이 유럽을 통해서 이게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미국에 본사가 있잖아요. 서버도 대부분 있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금을 매기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EU에서 그 세금을 매기려고 그 뭐 구글세 같은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이런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제일 공약 중에 하나가 반독점 규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뭐 애플, 또 아마존도 있고, 페이스북, 주요 타겟이 페이스북 같아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선거 때 마음에 안 드는 짓을, 네, 많이 했어요.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반독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대통령, 기업의 총수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협상은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독점 해가지고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가 기업 해체. 이거, 그러니까 뭐 만약에 구글로 예를 들면 구글의 검색, 유튜브 이거 다 갈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뭐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그리고 협의할 것 같고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한 예가 되는 게 2000년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 세계 소프트웨어 다 싹쓸이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 팔기 논란이 네,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OS, 그래서 야 너네 OS랑 그 인터넷 익스플로어 있죠. 이거 다 분리해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피스인가요? 다 계열 분리해가지고 각각 해라. 각각 다른 회사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엔 합의해가지고 그 이 뭐죠 합의금 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정부에 합의금 내고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대로 온 건데 이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상원이 중요해요. 상원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반독점 규제 하고 싶어도 상원이 이거 상원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찬성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애플이 앱스토어를 그 앱스토어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제가 원하는 뭐 이렇게 앱을 다운받거나 그 안에서 결제라면 그 애플이 30%를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모든 거 뭐 게임뿐만 아니라 다 30% 가져가는데 애플이 일정 매출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30에서 15% 수수료를 깎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회사들이 미리 지금 이제 몸을 굽히고 있는 거예요. 상생을 하겠다. 아, 상생. 나 이제 보여주 사실 좀 보여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제일 파괴적인 거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아주 큰 회사까지도 15% 낮추겠다. 그러면 진짜 파급력이 있는데 15%란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 아주 좀 작은 기업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돈 안 되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거예요. 근데 모양은 좋아 보이잖아. 애플이 그래 역시 통이 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뭐냐면 바이든 후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규제 하지 말아주세요. 이걸 먼저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구글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이렇게 또 되게 똑똑해 보면 그렇죠. 먼저 대처를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또 치는 거니까 너무 좀 아직은 염려하지 말자. 예,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한참 앞서 나가기는 어려우니까 예, 예.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라든가 예. 정책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는 한번 우리가 좀 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염불리 염 차장님하고 네. 우리 작가가 딱 형상에서 적어줘. 네. 그 강남 사모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염불리. 네, 감사합니다. 그 전반적인 그 내년도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이 흘러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어쨌든 내년도도 좀 기대가 많이 네, 되네요. 네, 네. 하여튼 또 우리 염 차장님이 그 가운데서 또 많은 주린이들에게 네. 또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네. 분들이 주식시장에 자꾸 매력을 갖고 들어오시기를 네. 네,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염승환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